안녕하세요 여러분, 테슬라의 올인하는 남자 태올람입니다. 자 여러분, 뭐 다들 멘탈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도 라이브를 했었는데 야 지금 오늘도 나스닥이 지금 3% 가까이 떨어졌네요. 저번주 금요일날 3.57%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아니다, 3.75%가 떨어졌지. 그때 3.75%가 떨어지고 어저께인가요? 살짝 반등이 왔었죠. 살짝 반등이 오고 나서 또 오늘 이렇게 우르르 무너졌는데, 이 뭐 줬다 뺐다 줬다 뺐다가 막 지들끼리 난리가 났어 여러분. 지금 난리가 났어. 지들끼리 뒤에서 지금 히덕히덕 웃고 있을 거야. 굉장히 짜증나지만 우리는 짜증낼 필요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짜증낼 필요가 없고 절대로 패닉을 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재밌게 여러분 건강하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우리가 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떨어졌지만 그동안 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많이 올랐고, 주식시장에서 조종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으면 즐겨라. 여러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말 있잖아. 그리고 이렇게 막 때리는데 계속 우리가 도망다니면은 우리가 맷집이 안 늘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종장이 끝나면은 여러분 또 안 올 것 같습니까? 또 옵니다. 작년에도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왔었어. 코로나까지 치면 세 번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조종장이 올 때마다 우리는 그냥 그냥 맞아야 된다. 맷집을 켜야 된다. 그게 주식을 오래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맷집 키웁시다 여러분. 절대 패닉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시겠죠? 주식이 우리가 옛날에 예전 그 S&P500이 테슬라 저 들어간다는 뉴스 떴을 때 계속 오를 때 내가 뭘 했습니까 여러분? 계속 안 오른다 그랬잖아. 근데 주식이 떨어질 때도 계속 안 떨어져. 이게 계속 떨어지면 누가 주식을 해? 아무도 안 하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식은 계속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 떨어지지도 않는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있어. 이씨 미국 주식 안 해 하면서 보이콧 한다고 막 그러고 일론 머스크 욕하고 사기꾼이라고 막 오를 때는 천재라 그러다가 이제는 사기꾼이라 그러고 미국 주식 쓰레기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 이제 다 끝나간다. 이제 다 끝나간다. 그 뜻입니다. 사람들이 패닉을 하고 질려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팔고 나갈 때 그때가 바닥이다. 근데 팔고 나가고 나서 조금 있다가 바닥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를 뛰어넘어야 우리는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거는 정말 국룰이야. 한 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 한 명이 야 팔고 나갔어 그러면 그때까지도 더 기다려야 돼.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한 다섯 명이 포기를 하고 팔고 나간다 그러면 그게 바닥이야 여러분.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이제 추가 매수 많이 하시고 하실 텐데 지금 같은 상황일수록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 하실 때 또 조심해서 해야 돼요. 막 오를 때도 조심해서 해야 되지만 항상 조심해서 해야 돼. 이거는 뭐 마음 편한 날이 없어. 조심해서 해야 돼. 내가 맨날 말하는 나도 맨날 말하는 게 이게 맨날 조심만 해야 돼. 근데 조심해야지 여러분. 항상 겸손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지금 뭐 오늘 테슬라가 몇 프로가 떨어졌어? 지금 오늘 4.84%가 떨어졌는데 야 이거 진짜 아까 장중에 잘 견뎠어요. 1%도 안 떨어지고 잘 견뎠는데 뭐 한순간에 또 확 무너졌어요. 한순간에 막 무너졌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테슬라를 살 때 테슬라라는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확실히 마쳤고 지금 뭐 우리 일론 머스크 형이 트윗으로 이렇게 조금 도가 조금 지나치게 많은 분들이 말하는 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근데 조금 똘끼가 있는 건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 똘끼 있는 거 모르고 투자했어? 똘끼 있는 거 알고 투자했잖아. 근데 지가 할 일은 다 하잖아 여러분. 항상 말한 거 지키고 사람이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고 이제 그런 거지. 근데 우리 돈을 이렇게 투자해서 하는데 지 트윗 하나 도치코인 날려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면 기분이 나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테슬라가 비트코인 때문에 떨어진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따지면 비트코인은 지금 3만불 사가지고 지금 5만불이 넘었어. 지금 테슬라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지금 전체 증시가 우연치 않게 같이 이렇게 무너져서 그렇지 테슬라가 뭐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떨어진 것도 좀 있겠죠. 뭐 이렇게 좀 정이 떨어져서 막 팔고 나간 사람도 좀 있어요. 그거 인정.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주주가 아니다. 진정한 주주가 아니다.
1년의 과거를 알면은 조금 이렇게 나대는 거는 우리는 봐줄 수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리고 여러분, 테슬라가 지금 풀 셀프 드라이빙이 이제 나올 겁니다. 여러분, 풀 셀프 드라이빙이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했습니다. 트윗을 해서 어떤 사람이 질문해서, 야, 그거, 그 풀 셀프 드라이빙 구독 서비스 언제 런칭해? 이러니까, 2분기에 for sure, for sure 이러면서 트윗을 날렸어요. for sure 이러면서. 그러면은 이제 2분기면은 4월달, 5월달, 6월달 아니야. 이제 다 와갑니다, 여러분. 이제 다 와가.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이제 어제 저녁인가요? 이게 트윗을 또 날렸죠. 어저께. 지금 이제 그 베타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베타 서비스를 맨날 올리는 그 유튜버가 한 명 있어요. 그게 이제 더티 테슬라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맨날 올리는데 지금 VA.1 여기서 지금 업데이트가 굉장히 오랫동안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금 말하는 거는 next version is a big step change beyond that. Beyond that. 그러면서 this is not widely known. 이거는 뭐 널리 알려진 게 아니야.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뭔가가 지금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한 뭐 2주일 전부터 말했잖아. 좀 오래됐네. 근데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게 이제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못 참겠다. 야, 이제 못 참겠다 하면 나온다니까. 항상 그랬어, 여러분. 항상 그랬어. 주식 분할할 때도 주식 분할하기 전날에 내가 소리 지르고 진짜로 못 참아가지고 그랬거든. 그 다음날 딱 주식 분할해가지고 주가가 팍 오르고 또 막 못 찾겠을 때 S&P 500 뉴스 딱 떠가지고 쫙 오르고 원래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못 참겠다 할 때 한 두 번, 세 번을 더 참아. 세 번을 더 참아, 여러분. 세 번을 딱 더 참으면 그 다음날부터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그리고 내가 인스타에는 요즘에 인스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유튜브는 라이브만 해가지고 모르는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인스타 그 유튜브 라이브 할 때 내가 말했지만 2018년, 2019년, 2020년 테슬라 차 판 개수 요거 해가지고 여기서 40%만 그 구독 서비스 하면은 구독 서비스 얼마 될까요? 뭐 199, 299 나는 그 정도 하겠지. 그러면은 요 숫자를 다 더해가셔가지고 거기서 40%만 딱 빼가지고 그 40% 곱하기 요 풀셀프 드라이빙 한 달 구독료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거 곱해보세요. 그게 순수 레비뉴가 될 겁니다. 새로 창출되는 순수 레비뉴가 될 거예요. 그러다 자동차 보험을 지금 새로 창출되는 지금 레비뉴 소스가 여러분 엄청난 레비뉴 소스가 지금 나오기 일보 직전이야, 여러분. 일보 직전이야.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올해 기가 텍사스, 여러분 기가 오스틴, 기 텍사스, 기가 베를린, 사이버 트럭 지금 너무 많아 나올 게. 이제 다 왔어요, 여러분. 이제 다 왔어. 이제 다 왔는데, 여러분들이 포기를 하면 안 됩니다. 기가 베를린, 기가 텍사스, 기가 인디아, 세미트럭, 로스터 모델 2, 테슬라 벤, 사이버트럭, 에너지, 솔라, UAE, 풀셀프 드라이빙 다 나온단 말이야. 근데 지금 여러분이 다 와가지고 지금 포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파는 순간 그 다음날 테슬라 주가는 날아갑니다. 왜? 거짓말 같죠? 주식이라는 게 원래 그래. 내가 팔고 나면은 그 다음날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그건 좀 웃기다. 여러분 조심하시려고 아니라 여러분들 조금만 더 참으세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2월달에 독일에서 차량 등록된 숫자가 나왔습니다. 차량 등록된 숫자가 나왔는데 전부 다 마이너스야. 전부 다 마이너스야. 스마트 이거는 완전 콤팩트가 있죠. 조그만 거. 유럽에서는 내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 유럽엔 도로가 좁기 때문에 대다수의 차가 많이 팔리는 게 항상 소형차 콤팩트가 이런 게 팔립니다. 스마트카 요거는 자리 한 개 있는 거 완전 그냥 뭐 그거 있죠. 콤팩트카 그거예요. 그거랑 테슬라야. 그거랑 테슬라만 지금 이렇게 올랐어요. 테슬라는 year over year, 1 하면은 이제 작년 2월달이랑 비교를 하면은 지금 세일즈가 120%가 늘었어요. 180%가 올랐어요, 여러분. 그리고 유럽에서 점유율이 뭐 요즘에 떨어진다. 이런 말은 모르는 사람들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테슬라는 원래 지금 기가 샹하이에서 만들어진 거랑 프리몬트에서 만들어진 걸 그거를 수출을 하잖아. 지금 기가 샹하이에서 만들어진 걸 유럽으로 보내잖아요. 근데 중국 안에서 파는 것도 지금 모자라. 그래서 여기 조금 보내고 저기 조금 보내고 내가 항상 말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조금 보내고 저기 조금 보내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조금 줄어들 수도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기가 베를린 짓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가 베를린 짓고 지금 25,000불짜리 컴팩트가 경쟁력 있는 거 유럽에서 그거 나오면 테슬라 점유율 다시 차지하는 거는
그냥 한순간이야. 그리고 테슬라는 지금 제일 먼저 지금 전기차 판매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앉아있는데, 다른 전기차 파는 데 들어오면 당연히 점유율이 조금 떨어지는 건 맞지, 여러분. 그게 아무리 테슬라가 잘해도 그거는 욕심이야. 하지만, 이열, 그냥 테슬라 자체만 놓고 보면은 지금 판매대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야. 테슬라 자체 회사를 보고 판단을 해야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솔라 패널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이 솔라 패널이 여러분, 이게 일반 지붕이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이런 솔라 패널을 어떤 회사가 만들어? 말해봐봐. 누가 어떤 회사가 만들어? 지금 일반 지붕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지금 솔라, 이 봐봐. 이게 지붕이야, 솔라 패널이야. 이게 똑같다니까 여러분. 그리고 가격은 미국에서 제일 싸요. 미국에서 제일 싸. 그리고 약정이 없어. 약정이 테슬라 솔라 패널은 지금 엄청난 지금 어드밴테이지를 갖고 있고, 지금 치킨 게임을 하고 다른 애들 지금 다 죽이려고 하고 있어. 물론 다 죽이면 안 돼. 페어한 경쟁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잖아. 그리고 지금 이게 원가가 많이 들기 때문에 마진율이 조금 안 좋아요. 하지만 레베뉴를 먼저 높여놓고 마진율은 나중에 또 지금 기술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면 돼. 솔라 에너지 부분도 여러분, 제가 영상을 만들 때 항상 너무 강조는 하지 않지만 지금 솔라 에너지 부분도 2021년 올해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가파르게 성장을 할 거예요. 차에만 또 너무 집중을 하지 마세요. 요즘에 지금 또 테슬라를 좌파는 회사로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 고든 존슨 이런 쇼 치는 애들이 나와가지고 테슬라 세일즈가 어떠니, 차를 못 파니, 수요가 딸리니, 이런 얘기할 때 우리가 맨날 하던 얘기가 뭡니까? 테슬라를 차는 파는 회사는 보내, 저 짱구. 테슬라는 차 파는 회사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했잖아. 근데 왜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니까 여러분들은 테슬라를 그냥 차 파는 회사로 그냥 해버립니까? 아니잖아. 아니잖아 여러분. 아시겠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감정은 배제하고, 여러분 감정은 배제하고 회사만 보고.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지만 테슬라는 엄청나게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테슬라가 회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만 보고 그렇게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일단 제 계좌는 오늘 테슬라 하나 추가했습니다. 하나 추가했고, 아까 전에 650불인가 아침에 그때 하나 추가했고요. 그리고 스킬즈는 지금 테슬라가 또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캐시를 또 마련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주식들은 내가 테슬라 떨어지면은 캐시 ATM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거를 팔 수가 없어. 다 마이너스야. 지금 뿌버도 그렇고 오픈도어도 그렇고 발란체도 그렇고 오늘 다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익절할 수 있는 거는 스킬즈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너무 팔기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60개만 팔았습니다. 60개만 팔아가지고 그게 한 1800불 되는데, 그거면 또 테슬라 한 3개 4개 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일단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테슬라가 떨어질 때 테슬라를 더 추가할 수 있는 돈이 없으면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킬즈를 60개 팔았습니다. 그렇게 했고, 지금 오픈도어는 이제 내일 어닝이지 않습니까? 지금 어저께 후보가 나왔는데, 요거는 후보 어닝에 관해서는 제가 오늘 아침에 라이브 할 때 자세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후보 어닝에 관해서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아침에 라이브 한 거를 가장 초반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제 결론은 오늘 후보 5개 추가했습니다. 5개 추가했고 저는 팔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가고 있어요. 회사가 잘못된 길로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팔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BFLY 요것도 지금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많이 떨어지는데, 지금 20% 가까이 떨어졌는데 요것도 8개 추가했습니다. 요거 8개 추가했고, 팔란티어 4개 추가했고, 그렇게 됐습니다. 테슬라 1개 추가하고 요렇게 됐는데, 자,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또 떨어지고 있네요.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또 막 1%씩 막 오픈도 막 이런 거 떨어지고 있는데, 자, 언젠가는 또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조정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피할 수 없고 또 언제나 지나간다. 지나가고 나면 생각이 안 나. 여러분들 9월 달에 두 달 반 동안 행보할 때 그때 고생한 거 생각납니까? 생각 안 나. 그러니까 우리는 눈과 귀를 닫고 회사에만 집중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된다. 하던 대로 하면 된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오늘도 하루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장 보고 또 마이너스 났다고 한국에 계신 분들은 지금 아침인데 또 하루 종일 우울해하시고 그러지 마세요. 주식이라는 거는 떨어지면 올라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계속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로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는 또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